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오늘 세례 요한이 대답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워싱턴에서 어떤 FBI 요원이나 그렇다면 무슨 정치적으로 참 유명한 어떤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저 큰 집회 있으니까 한번 가봐서 뭔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성경을 구할 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요 물었어요. 그 보낸 사람들 볼 것 같으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평전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원의 공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중에서 저 그냥 히트치는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가봐라. 그랬을 때의 세례원의 대답은 당신이 묻죠.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인가 보면은 노아 같은 한 선지자를 리더라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리더를 내가 앞으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하니까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면 보낸다는 엘리야가 당신이요. 이렇게 막 묻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럼 당신이 뭐요? 대답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I'm the voice of the wilderness. 그 타이틀이 오늘 이제 광야에 있었는데 타이틀 좀 멋있죠? 예. 우리가 여기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됐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40년 우시아가 죽던데 이사야 6장에 볼 것 같으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화로 불로 막 입을 찢고 내게 화로다 막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때 시작하는데 이사야가 주전 740년경 그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네 왕이 바뀔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700년이나 600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됐잖아요. 예?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사실이 수백 년 후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을 신약 성경이 성취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죠. 저도 생각. 근데 이게 우습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분 미래를 안다면은 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저 어렸을 땐 멋있는 말이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여기 가면 AC 있잖아요. AC 아틀란타 시티 그래서 이제 돈을 빚하는 거잖아요. 그 10분도 필요 없지 5분 뒤에 결과를 알면 그거 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금방 각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이 세상도 정복할 수 있지 실은.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좀 감이 오잖아요. 근데 1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6,700년 후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다. 제가 이 이야기는 또 하면은 뭐 한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실 것, 어디서 태어나실 것. 시간이 이제 길어질까 봐 누가복음 같으면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디 그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게.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구약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예언과 성취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아요. 미리 이리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 우리가 가진 있는 성경이.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 자세가 뭐냐 이거야.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까지 가자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세가 뭐냐 이거지. 성경을 얼마나 가깝게 하느냐. 성경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가. 성경에 대한 의미를 아는가. 이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눈만 뜨면은 읽을 수 있는 이 어떤 그 특권. 그 privilege 예.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보다는 만화책 보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참 그렇게 귀한 책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목사님들의 간증이라는 걸 두면 성경 말씀된 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알죠. 그러나 나에게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광야. 근데 왜 광야냐? 좋은 데가 없어서 왜 광야냐? Why? 왜 광야에서 외쳐야 되냐? 세례안을 볼 것 같으면 세례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요새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같으면 교회당이 있는데 왜 밖에서 외쳐야 되냐 이거지. 천막 쳐놓고 전도해야 되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왜 성전에서 그렇지 않으면 회당에서 하지 않고 왜 광야나 이거죠.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예. 그로부터 3년 안에 성전을 그냥 막 박살내버리죠. 쉽게 말하면 그 성전을 뭐라 그랬죠? 너희는 도둑의 강도의 구려리라 그랬죠. 왜? 성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건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성전을 이용하고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진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그룹들, 성전에 대한 리더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장자리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광야예요. 광야. 멋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10만 명 모이는데 교회당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그 이권을 챙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넌 여기서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우리의 어떤 형식과 전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뒤에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죠. 회당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광야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예. 그러나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와는 광야에서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어떤 예언의 은사가 좀 계신지 그 양반이 세례 안에 입었었던 것은 이 가다마이가 아니에요. 일본 말 썼나? 우리 목사님 같이 내꾸다이도 매지 않았다는 거지. 그분이 한 건 뭐예요, 실은? 스테이크도 아니고 하다못해 좀 싼 그 짜장면이나 포도 아니야. 메뚜기야 소청. 예. 자연적인 밖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성전은 어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광야는 어딘가? 우리가 광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같은 어떤 내가 보배롭게 생각하는 전통과 내가 인간적인 가치를 다 이렇게 버리고 정말 광야의 요한과 같이 모든 걸 버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게 한 데는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소리는 한번 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내용만 전달하고. 우리 저기 훌륭하신 그 화가님이 계신데 음악하고 미술하고 뭐가 틀려요? 음악은 그 무슨 예술이냐? 시간 예술이었거나 뭐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걸 무슨 예술이 이랬던데. 그리고 미술은 한 번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그 피카소 같은 그림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계속 세월과 함께. 예. 그 소리라는 어떤 그 볼 때에 요새 그 레코드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우리 그 소목사님 한번 싹 이런 거 그 CD 같은 데 보니까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왁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왁 하는 그 내용만 준다라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존경하십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인생과 같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거지만 물론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렇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참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죽음은 어땠어요? 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정말 너무나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왜 죽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여자가 댄스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왕이 야 잘한다 원하는 거 다 줘라 뭐 나라만이라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뻥치는데 이야기하려다가 자기 엄마하고 속삭소해가지고 요한의 머리 주세요. 그 왕이 갈등을 했지만 결국은 내주잖아요. 어떤 댄서 여자의 그 원하는 그거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냥 초계같이 연기같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원하십니까?
가끔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막 설교하다가 설교 딱 끝나고 가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9,934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99세까지 살고 3일 동안 아프다가 4 죽어버리면 9988 9988 하면 88 하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99 때까지 88하고 234. 234. 234.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정 이게 정통이고 난 사비에 이제 모양은 흉내낸데 뭔가 잘 안 되네.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뭐 가끔 집안 이야기지만은 우리 저도 뭐 죽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물론 아름답게 지면 좋죠. 그러나 실은 죽는 장면 같은 게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꿈을 저버리지 마시고.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칼기에 그때 수백 명이 죽는데 그게 크리스찬 한 명도 없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순간 끝나면 그 다음에 문제지 뭐 어떻게 그게 뭐 그렇게 죽는 순간 멋있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게 큰 문제겠나. 그게 아닐 거잖아요. 우리는 개념이 우리는 자신도 그래 나 역시도 그래요. 그래도 내가 죽으면 그냥 뭐 이상한 꼴로 뭐 안 보이면 좋겠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뭐 제가 바른 소식통인지 몰라도 한경직 목사 같은 분 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예. 저희 어머님도 치매로 들어가셨는데 나도 빌빌하다가 비참하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요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연기같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인정은 뭐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정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엄청난 그 막 우주적인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으신데 엄마가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예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인정을 받는가 그게 문제겠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데 우리 몇 가지 잠깐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참 엄청난 인간적으로 볼 땐 연기같이 사라지지만 엄청난 의미의 삶을 살았는가?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제 말씀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그가 나보다 늦게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친척 동생이지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내가 먼저 계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으로는 그가 내 뒤에 왔죠.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겠죠. 그러나 그가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앞에 존재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숙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19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없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거든. 신비한 사실이거든. 신학적으로 다 이해를 시킬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데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19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여우드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찼을 때 설교하는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유대인 나라 사람들이 로마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받기 그러니까 그 해방을 원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부터 그 마태복음까지 그 몇백 년 동안 그 선지자의 말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상하게 막 그 하고 막 회개를 외치니까 막 몰려든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원하냐 그럴 것 같으면은 메시아를 원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명, 20명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걸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Are you the Messiah?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I'm not. 우리 영어 성경에 freely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례요한의 그 strong point 강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 같아요. I'm not 아주 자연스럽게 저 같으면은 이럴 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세아라니까 내가 모세아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Wait a minute 조금 기다려 보세요. 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가만 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세례요한이 그렇게 프릴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 마치고 어떤 교회 같은 데 가서 왔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스스로 굉장히 시험이 돼.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나도 빌리게랑 같이 멋있는 설교자였나 보다. 내가 그래도 내가 딕션을 내가 저 커멘터리도 많이 보고 내가 주석도 많이 보고 그래도 내가 뭐 좋은 책도 읽고 뭐 유명한 그 신학자 읽고 이래가지고 설교했으니까 그럼 은혜를 받아야지. 당신 은혜 받으면 마찬가지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주 무식하고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지금은 좀 안 한 것 설교가 나의 신학이 그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그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 나를 지팡이같이 하니까 Holy Spirit 예.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 아마 모르겠는 김종환 목사님이 10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수고했어요? 그렇다고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예. 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판에 요한과 같이 No! 하나님의 은혜지. 말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도 내가 좀 아닌 거죠. 이거 누구나 이건 도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례안이 강한 점은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 요한이 옥에서 사람을 보내고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돼요? 흥하여야 돼요. 나는 망하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아, 실은. 예. 메시지도 그렇고, 메시지도. 여러분, 미국의 메시지나 한국 메시지나 다 마찬가지예요, 실은. 예.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그 띠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띠오리. 이게 한이 없지만은, 상담학이 성서적 상담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 이야기는 그 중에 그 뭐냐면은 세상의 학문에다가 성경 말씀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상담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이 성서적 상담학이래요. 그 메시지도 많은 거예요.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성공해야 되는 거 막 있잖아요. 짜집기 해가지고 내가 능력 주신 한테는 뭐 못하는 게 없느냐. 그리고 처음에는 뭐 요배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미약하나 뭐 창대하게 돼. 처음에는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는 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배 친구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요배 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거든. 그 컨텍스트.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 영어 방금 여러분 설교 들어와도 seven times. 네가 7불 내면 7749, 700불 내면 774900불, 네가 you're gonna be blessed.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오늘날도 있다니까. 예. 그런 메시지 다 없어졌잖아요, 실은. 그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오늘 읽고 잘 안 읽어지네. 그래, 눈 떼고 어떨 읽다 보면 야 오늘 참 다네. 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3분 뒤에 좀 길어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가지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예. 그 양반을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운동장에 활보하면서 막 큰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각교회. 어떻게 돼요? 팔렸잖아요. 캐톨릭한테. 그리고 수년 전에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가지고 토론토에, 예. 그 위냐도 무엇인지.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예. 그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굉장히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우리 소 목사 정도로 멋있게 하더라고요. 예. 음악에 반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메시지는 아니야.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 빈야드 출시 어떻게 됐어요? 문 닫은 지 오래돼요. 우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이게 반주하고 자기 있는 탤런트를 나름대로 우리 소목장까지 잘 못하지만은 우리 유광종 목사님도 이게 찬양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프로페셔널이라도 조수매 같은 가수라도 자기가 하고 나서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나를 그 내 그 탤런트를 그 했을 뻔함이야. 예. 예수님께 오게 내가 죽이면은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아는 것. It's so important.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내가 지금 40년, 70년을 예수 믿는 예수 모르겠어요. It's no way. 오늘도 성경 가서 요한복음 읽어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구원주, 구세주
정말 영적인 축복하는 그 원칙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잠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